시상에는 올해 인기 드라마였죠. 산의 맛을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배우 설인아 씨와 영화 늑대사냥의 주연을 맡으며 충무로에서 떠오르고 있는 신예 배우 장동윤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동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인아입니다. 설인아 씨가 올해 그 산의 맞선이라는 드라마에서 김민규 씨하고 네. 호흡을 맞췄잖아요. 네. 제가 그 러브라인을 엄청 응원을 했거든요. 아우, 정말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좀 성숙한 어른들의 로맨스였다면 저는 이번에 좀 풋풋한 청춘의 사랑을 연기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저의 파트너는 굉장히 순두부같이 하얗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녔거든요. 누굴까요? 글쎄, 누구죠? 누구지?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죠? 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저희가 5년 전에 같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당연히 기억나죠. 네. 그때도 애인으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운명적인 커플이네요. 이렇게 5년 만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멋있으세요. 그 이나 씨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저는 어떤가요? 오늘은 이제 전우회로 함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름다우십니다, 여전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러브스토리만큼이나 궁금한 결과죠.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과연 어떤 분이 수상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동윤 씨가 먼저 발표해 주시죠. 네,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개인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수상자는 황치열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